빠방하이, 먹방하면 역시 아따맘마 아니겠습니까? 이 튀김국수 좀 보세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와, 물론 매일 맛있는 것만 먹는 건 아닌데요. 정작 일본 가면 왜 우리 입맛에 안 맞는지부터 신기한 일본식 달고나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아따맘마 속 신기한 일본 음식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3번 중 2번은 먹배타는 아따맘마 집밥, 고급 요리로 유명한 샥스핀, 이탈리아 가정식 카포나타. 이 집에만 가면 마계조됩니다. 아린의 엄마 입맛이 저 세상 가있기도 하지만요, 기본적인 요리 실력 자체가 없죠. 이거 보세요, 이게 무려 라따뚜이. 네, 이 음식 맞습니다. 물론 아린의 엄마가 요리를 엄청나게 못하긴 하지만요, 우리가 실제로 일본 가서 음식 먹었을 때의 반응도 다르진 않습니다. 이 라면 좀 보세요,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하지만 현지 가서 먹어보면 드는 생각, 짜다 그리고 느끼하다. 처음 먹어보면 잘못 나왔나? 착각할 정도로 극강의 짠맛을 자랑하죠. 라면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짜고 느끼한 건 물론 달고 특이한 식감까지. 왜 이렇게 우리 입맛에 안 맞을까요? 첫째, 다시스세소 베이스 때문. 우리나라 음식 하면 떠오르는 맛, 매운맛, 김치찌개, 비빔밥, 된장찌개 할 것 없이 매콤한 맛을 사랑하는데요, 일본은 단맛과 짠맛을 좋아합니다. 이건 설탕, 소금, 식초, 간장, 미소, 다시스세소로 대표되는 베이스 덕분. 음식을 만들 때도 저 순서대로 소스를 넣는 게 국룰인데요, 먼저 달게 만든 다음에 짠맛, 신맛을 더하는 순서이다 보니 뭘 먹어도 달짝지근하면서 짠맛이 나죠. 장어덮밥을 먹어도, 장조림을 먹어도, 뭘 먹어도 비슷한 맛처럼 느껴지는 게 이 소스들 때문입니다. 둘째, 날씨가 덥기 때문. 이렇게 달달하기만 해도 참고 먹겠는데 극심하게 짭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짜다고는 하지만 당대가 안 되죠. 이건 일본의 기후와 연관이 있는데요, 날씨가 더운 지역일수록 음식이 짠 건 다들 아시죠. 기본적으로 짜기도 하지만요, 국물 음식도 많고 젓갈 같은 염장 음식도 많죠. 또한 라면이나 우동 등 국물 요리도 국물의 맛을 중점적으로 보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면을 중심으로 봅니다. 면이나 재료의 맛을 살리기 위해 국물이 더욱 짠 경향이 있죠. 셋째, 토로 문화. 나또의 끈적끈적한 식감, 마의 끈적끈적한 식감, 밍밍한데 끈적끈적한 식감, 이걸 토로 문화라고 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건 날달걀. 소고기에도 찍어 먹고 그냥 밥에다 비벼 먹기도 하고, 안 그래도 끈적거리는 나또에 계란까지 섞어 먹는다는, 이렇듯 우리와는 다른 소스, 더위로 인한 짠맛, 끈적끈적한 식감이 콜라보해서 우리 입맛에 안 맞는 겁니다. 이건 일본인의 식습관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극강의 짠맛, 단맛, 느끼한 맛 때문에 반찬을 조금만 먹게 되고 이는 소식으로 이어져 체형이 왜소해지는 데 큰 영향을 줬죠. 그래도 적응되면 맛있는 음식은 엄청 맛있는데 여행가서 먹고 싶네요. 전설의 튀김국수, 새우튀김, 돈가스, 고로케, 닭튀김, 어묵튀김, 고기튀김. 일본에는 튀김이 얼마나 많은지 조리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스하게, 튀긴 어묵, 튀긴 교자 등 재료를 직접 튀기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튀김옷을 입혀 튀기는 방식을 고로모하게라고 합니다. 고로모하게는 다시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첫째, 밀가루와 계란을 입힌 덴푸라, 우리가 잘 아는 새우튀김, 오징어튀김, 텐동 등이 있고요, 둘째, 전분을 얇게 입힌 가라아게, 치킨, 탕수육 등의 고기튀김이 가라아게 종류이죠. 셋째, 계란과 빵가루를 입힌 후라이, 고로케, 돈가스, 규카츠 등의 바삭바삭한 빵가루가 있는 계열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같은 튀김이지만요, 일본에서는 종류가 확실하게 구분되죠. 덴푸라는 스시 같은 고급 음식, 장인 음식 대접을 받는 반면, 가라아게, 후라이는 서민 음식 취급을 받으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튀김에 얼마나 진심이냐면요, 거의 모든 끼니에 튀김 요리가 하나씩은 들어갑니다. 우동에 꼭 들어있는 이 튀김 부스러기, 짱구나 아따맘마에 밥 위에 뿌려먹는 이 것, 이걸 텐카스라고 하는데요, 이 느끼 하고 고소한 튀김 맛을 내려고 온갖 곳에 뿌려먹는 겁니다. 이처럼 튀김 처돌이 일본인들. 하지만 튀김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케아 16세기 부근으로 예상되죠. 튀김의 어원 자체도 포르투갈어인 템포라, 직역하면 금요일인데요, 카톨릭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날을 의미합니다. 포르투갈에서 금요일에 고기를 대체해서 먹던 생선 튀김이 일본에 들어왔으니 처음 튀김이란 것을 맛본 일본인들,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육식금지령으로 무려 1200년 동안 고기를 먹지 못했던 일본인들, 음식이 거의 탄수화물 아니면 채소, 고기라고 해봤자 생선뿐이었는데요, 배에 기름칠하는 느낌이 이런 건가? 그때부터 온갖 것을 튀겨먹기 시작합니다. 육식 금지령이었기 때문에 고기는 못 튀기고 새우, 오징어 등 해산물, 그리고 야채들을 튀기는데요, 해산물, 야채를 튀긴 덴푸라가 근본 취급을 받는 게 이유 때문이죠. 감튀처럼 일종의 패스트푸드로 서민 사이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끕니다. 이랬던 게 육식 금지령이 풀리면서 고기도 튀겨먹게 되고 현재처럼 튀김 종류가 많아진 거죠. 짱구랑 아따맘마에서 뿌려먹던 게 튀김가루였다니 놀랍네요.
짱구에 나오는 이 진수성찬들, 고기 파티, 샤브샤브 파티, 평소 술상도 이렇습니다. 일본인들은 맨날 저렇게 진수성찬으로 차려먹나 싶지만요, 아린의 집밥은 달랑 어묵 하나 나오는 게 부지기수. 이것도 며칠 내내 징하게 먹습니다. 심하면 장조림캔 딱 하나 따놓고요, 김밥 속 재료를 그대로 올려놓기도 하죠. 도시락도 부시락인 매한가지. 다른 애들은 엄청 많이 싸우는데 아리 도시락은 우메보시 하나에 우엉조림 같은 게 전부라는. 아린의 집이 유독 심하긴 하지만요, 짱구네 집보다는 아린의 집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매일 진수성찬 차리는 집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반찬 몇 개로 해결하죠. 아따맘마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아빠 월급 첫날 처음 보는 반찬들이 많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월급 4일 전 나왔던 이 반찬, 해초무침이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히는 히지키조림, 즉 꽃조림입니다. 일본의 국민 반찬 중 하나인데요, 보통 톡과 어묵, 유부, 표고버섯 같은 걸 같이 조리죠. 일본에서는 토세날이 있을 정도로 많이 먹는 반찬입니다. 달달 짭짤하면서 감칠맛 나는 게 밥도둑인데요, 가격은 또 얼마나 저렴하게요. 1kg에 한화로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 보통 한 끼에 많아야 100g 하는 거 생각하면 1,000원에 온 가족 저녁 식사를 끝낸 셈입니다. 둘, 월급 3일 전 나왔던 이 반찬, 어묵 잡채와 된장국이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히는 실곤약과 어묵볶음입니다. 일본 저렴한 식재료 3인방 중 2개를 볶은 건데요, 오돌토돌한 식감에 짭짤한 게 밥반찬으로 많이 나오죠. 이것도 많이 쳐줘야 재료비 1,500원 정도 들었겠네요. 셋, 어묵 하나, 이건 직화라고 불리는 어묵입니다. 구워도 먹고 튀겨도 먹고 조림으로도 먹고 아따맘마에도 틈만 나오면 나오는 반찬이죠. 이것도 4개 세트가 비싸봐야 1,500원 수준. 가성비 난리 났죠. 마지막으로 월급 전날에 나왔던 이 반찬, 쌈장이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히는 나메타케, 팽이버섯 조림입니다. 팽이버섯을 간장에 푹 졸인 걸 병에 담아서 판매하는데요, 엄청나게 짜서 젓갈처럼 밑반찬으로 많이 먹습니다. 이건 더더욱 저렴해서요, 보통 한 병에 100엔, 즉 1,000원도 안 합니다. 4일간 먹은 반찬을 모두 합해보면 겨우 5,000원. 아린의 엄마는 4일 동안 단돈 5,000원에 온 가족 끼니를 때운 셈이죠. 이 정도면 학대 아니냐고요. 아리랑 동동이 키가 작은 이유를 알겠네요. 장을 보는 아리 엄마, 그때 보이는 송이버섯 느님. 잠깐 혹했지만요, 이거 하나에 4만원? 바로 자리를 뜨려 하는데 다른 부부가 사는 걸 보고 혹해서 충동구매하죠. 아니, 4일간 반찬 5,000원으로 때운 사람 맞냐고요. 그렇게 영접한 송이버섯,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데요, 어떻게 먹을까? 버섯밥을 해 먹을까?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 구워 먹습니다. 향기도 좋지, 기대하면서 한 입씩 먹는데요, 와, 이게 무슨 맛? 엄마, 아리, 동동이 셋 다 오묘한 맛에 놀랍니다만 아빠 혼자 맛있어하는 걸로 아무리. 아따맘마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송이버섯, 짱구에도 틈만 나면 나오는데요, 송이버섯을 어떻게 먹을지 회의를 하지 않나 아주 환장을 하고요. 도라에몽, 사자의 상, 캐로로, 웬만한 일본 애니에 한 번씩은 꼭 등장하죠. 실제로 일본에서의 송이버섯 대접도 엄청납니다. 송이버섯이 나는 장소는 자식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옛말도 있고요, 송이버섯에는 님을 붙이는 게 오래된 국룰이죠. 어쩌면 참치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는 게 송이버섯. 하지만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뜨뜻미지근한 게 현실이고요, 동아시아권에서나 인지도가 높지 서양에서는 메인 식재료는 아닙니다. 대체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송이버섯을 좋아하는 걸까요? 식재료의 맛 그리고 향을 중시하는 일본 음식, 과거부터 버섯을 베이스로 한 요리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하기 어려웠던 송이버섯, 무려 7세기부터 귀족들의 전유물로 우리나라로 치면 산상급의 대우를 받았죠. 고기 주전자에 송이버섯, 은행, 해산물을 끓여낸 도빙무시는 가을의 로망, 고급 오마카세에서나 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과거부터 수요는 넘쳐나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으니 송이버섯은 현재까지도 양식으로 키우는 걸 실패할 정도로 키우기 까다로운 종인데요, 일본에서는 특히 구하기가 힘들어서 중국, 북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수입하는 실정이죠. 중국산 송이버섯도 최소 2-3만원, 일본산 송이버섯은 몇백만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급 송이버섯은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중국산 짝퉁일까봐 백화점에서 사는 게 일반적이라는. 안 그래도 비싸던 송이버섯, 기후변화로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더더욱 비싸지고 있는데요, 나중엔 몇백만원 줘도 못 먹게 될 수도 있겠네요. 과거에 먹었던 달고나를 추억하던 엄마, 목욕하다 말고 가쁜 달고나를 만들기 시작하죠. 먼저 국자에 설탕을 넣고 달달달 녹여주고요, 막판에 소다로 쉐이크 합니다. 맛 실패. 아리랑 동동이도 도전해보지만 역시나 실패. 몇 번의 도전만에 겨우 성공하죠. 이 맛있어 보이는 달고나, 그런데 달고나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웠나? 우리가 잘 아는 달고나와는 조금 달라 보이죠? 맞습니다, 이건 일본식 달고나인 카루메야끼. 우리나라와는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설탕을 넣을 때부터 물을 조금 넣어주고요, 계란 흰자도 넣고 함께 섞어야 하죠. 그리고 막판에는 소다를 넣고서 부풀어오르도록 신나게 쉐끼쉐끼 해야 합니다. 이거 성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맛도 영 다릅니다. 달고나는 좀 더 딱딱하고 설탕향이 강하다면 카루메야끼는 소다향이 강한데요, 식감도 부스러지
떨어지는 게 머랭 느낌에 더 가깝죠. 그럼 달고나가 근본이냐 카루메야끼가 근본이냐, 이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설탕 과자는 많은 나라에서 유행했기 때문이죠. 당장 일본의 카루메야끼도 포르투갈의 카라멜로를 수입한 것, 영미권에서는 라고 검색하면 달고나와 비슷한 게 넘쳐납니다. 일본에서는 17세기경부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많은 가정에서 해먹었다고 하네요. 물론 우리나라처럼 노점상에서 파는 대표적 간식이기도 했죠. 저도 한번 만들어봤었는데 만들기도 힘들고 달고나가 훨씬 맛있는 것 같네요. 비슷한 듯 너무 다른 일본 음식 문화, 아따맘마 먹방 보니 라멘이 또 땡기네요. 저는 라면 먹으러 슝 마무리. 아직 짱구 속 신기한 일본 문화 몰아보기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아따맘마.